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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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유리야. 아유. 오랜만이에요. 아유, 얼굴 좋아졌네. 네, 맞아요. 아, 유리 몇 살? 79년생 얀띠. 79년생 43? 그렇게 나이 많아요? 놀랬다. 아니, 예전에 우리 초창기 한번 출연했었는데. 네, 한번 왔었어요. 그래. 그때 2년 전에. 안녕하세요. 진짜 이태원에 있는 도랑찐다 같이 생겼어요. 제가 난잠보강 했어요. 3년 전에 이지혜 씨랑 같이 했어요. 눈여겨보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어디 오늘 저녁 누구랑 먹는 자? 집에서 닭고기 구우고 있어요. 닭고기 구우고 누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아니, 제가. 참 2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일이 있었네. 진짜 드라마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아침 드라마처럼. 진짜 네. 어느 순간부터 활동이 뜸하고 안 보여서 일본에 쉬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조카가 몇 개월 됐지 지금? 지금 12월 4일에 태어났으니까 4개월? 4개월? 아유, 4개월. 너무 귀여워요. 그렇지. 너무 귀엽고. 문자 없었어요? 왜 뭐 문자 없었어요? 다들이 친한 사람들이 축하하다고 해주는데 오빠는 연락이 없었어요. 팀으로 오빠도 연락이 없고 이렇게 병원에서 집도 제일 가까워요. 너무 가까운데 연락이 없어. 연락이 없어. 아니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번호 알아요. 그때 막 출산하고 했으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고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정신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있다가 연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만났잖아요. 아, 그리고 축하해 사유리. 돌잔치하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야, 가만히 안 있는데. 돌잔치 할 때 불러. 불러. 사회 해줘요? 사회? 사회 해줘요? 사회? 나는 뭐 선물 주냐 그랬더니 사회 해줘. 사회 해줘요? 일자는 길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왜냐면 아, 진짜요? 시간이 혹시 다른 뭐 녹화랑 겹치거나 그러면 내가 돈은 근데 보낼게. 근데 요즘 이름으로 돈은 보낼게. 꼭 예. 확실히 하고. 요즘에 아니 이것도 많이 보낼게. 많이 보내. 아, 오빠도 오세요? 오빠도 오세요? 오빠도 오세요? 가야지. 아니, 지금 카메라 앞에 서니까 안 온다고 하지 마. 아니. 무슨 소리야. 안 가면 안 간다고 내가. 시간이 되면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 그래, 오늘 왜 왔어요? 여기는 옛날에는 저는 밝고 귀여운 깜찍한 느낌이었다가 요즘 고민 많아졌어요. 왜 고민이 많아졌지? 아기가 다칠까 봐, 아기가 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아기 미래 걱정 이런 거? 그렇지, 혼자서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제가 맞아. 혼자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빠 역할도 해야 되는데 맞아. 아빠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돼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렇게 임신을 하고 이렇게 출산하겠다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마음까지는 아기를 꼭 낳고 싶다고는 생각했어요. 아, 마음까지는? 왜냐하면 병원에 갔는데 작은 나이가 47인가? 8인가? 뭐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기를 안 낳으면 못 가질 수도 있다고 선생님도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금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2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치킨 구워주는 남자친구. 맞아, 있었어. 그래서 그 남자친구는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하고 그리고 바로 제가 많이 사람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맞는 질문인지 모르는데 그럼 아빠 사진도 있어 거기? 아기 때 사진 있어요. 아빠 아기 때 사진? 아기 때 사진까지만? 네. 가끔 어떤 사람이는 뭐 나이가 먹은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없고 거의 99%는 그 아기 때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아기가 뭐 귀엽다 안 귀엽다 보다 그런 EQ,
IQ 그리고 뭐 성격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면이 있는 거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면은 출산 당일 날은 아버님 오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대부분 이제 뭐 남편이 가서 많이 봐주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니까 한 명밖에 못 돌아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남편이 돌아오는데 저는 남편 아니라 없으니까 엄마가 오면 안 되냐 했더니 그걸 알았다고 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뭐 남편 오고 옆에서 뭐 축하해주고 이런 거 보면 조금 부럽죠. 솔직히. 근데 마음 편하게 지금은 아이한테 집중하고 마음 편하게 있으면 그러다가 정말로 사유리를 좋아하고 사유리 우리 아이까지 좋아해 줄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럼 나타나면 그 사람이 또 아빠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 또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아빠 해줄 사람이 아빠 해줄 사람이 넌 아직도 그러니? 집에 가까이 야, 살아요. 아, 진짜 좋은 아빠지 여기는. 너는 근데 사유리 왜요? 너도 이제 좀 컨셉을 바꿔야 되는 게 오만 군데 뭐 상민이 형 맨날 그러고 그냥 이제 좀 침착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오빠가 좀 좋아 보이더라. 뭔가 진짜? 약간 기뻐 보여. 내가? 기뻐 보이더라. 기뻐 보여요? 슬퍼 네가 그런 얘기야. 근데 생각이 많이 했는데 저는 애가 생기면 애기의 내 인생 다 주고 싶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생기면 괜찮겠지만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래. 아니 옛날에 우리 방송 출연했을 때 일본 무속인이 네. 결혼과 아이를 동시에 그거 얘기했었잖아. 우리 엄마가 일본에서 네 2019년에 제가 결혼랑 임신 동시에 한다고 들었어요. 결혼이랑 임신을 동시에? 네 그거 우리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기를 뭐 출산하고 그 후에 결혼한다고 했어요. 근데 남자는 안 생기더라고요. 뭔가 미래가 보여요? 좀 있어봐. 아, 얼마나? 좀 있어봐. 더. 또 몇 편 마음 편하게 지금은 편하게. 아이한테 집중하고. 맞아요, 맞아요. 마음 편하게 있으면. 근데 약간 아이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항상 자신감이 있었는데 요즘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렇게 약간 불안한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갱년기예요? 갱년기는 아직 갱년기 아이 때문에 갱년기는 잘 안 생겨요. 갱년기 올 나이는 아니고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이 많아지는 거지. 걱정이 많아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이 시대 시기에 맞게 걱정이 해요. 배 있을 때는 뭐 유산하면 어떨까 하고 애가 나오면 뭐 어떻게 잘 클까. 만약 좀 더 나이 먹으면 애기가 축구 하고 싶다 하면 축구 내가 가르쳐야 되고. 캐치볼을 하고 싶다 하면 내가 캐치볼을 해야 되고. 아니지 럭비. 축구를 하고 싶으면 이제 축구 클럽에 보내면 되고. 근데 보통 있잖아요 이런 로망이 아빠가 캐치볼을 해주고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목욕탕 갔을 때 저랑 아들이랑 같이 가면 아들이는 애기지만 남자 그 목욕탕에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어린 아이는 엄마가 가도 되고. 그리고 또 꼭 목욕탕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다른 애기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고 싶을 때 어떨까? 다른 애기들 목욕탕 많이 안 가. 야 외국의 애들은 목욕탕 안 가고도 잘 살아.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차고 있는데 지하에서 불을 났어요. 얼마 전에. 그래. 근데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그래. 진짜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근처 커피숍에 갔는데 그게 제가 엄청 잘 큰 실수를 했어요. 그 뭐냐면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써야 되는데 그게 신분증 없어서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 커피숍은 신분증까지 보여줘야. 그게 나도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유리 입장에서 당연히 아니 지금 여기 불나가지고 뭐 저거 하는데 아니 좀 우리 아이 때 잠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엄마의 마음으로서 충분히 이해해. 그러나 직원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규정이 아니면 아, 그쵸, 들어오지 그쵸. 못한다. 그건 직원으로서는 또 당연한 맞아, 거고 맞아. 두 사람 다 충분히 이해하며 그러나 어디다 안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맞아요, 없는데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걸 보신 분들이 제일 큰 문제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저 사과하러 갔어요. 아, 잘했어. 사과하러 갔는데 그 내가 정말 그 엄마가 되고 나서 진짜 크게 후회했어요. 하나, 제 자식이 뭐 지키려고 했지만 그 직원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 몰라서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속담처럼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 넌 너무 걱정이 앞선다. 맞아.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미리 걱정을 하는 거. 잘 크고 있는데 아이.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키우면서 그럴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쉽지 않지. 진짜. 엄청 많아. 근데 이거 결정 누가 했어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나. 근데 할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를 예상했잖아. 맞아요. 부러울 것도 예상했고. 그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감당을 해야 돼요. 맞아, 맞아. 그 부럽고 뭐 앞으로 걱정되고 그거에 그게 만약 요만큼이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출산의 기쁨은 얼마네? 진짜 뭐 하늘만큼. 그러니까 그거는 요만한 거예요. 어떤 미래를 우리 아이랑 유리한테 줄지. 이거. 자, 보자. 어떤 미래가 찾아올. 이야, 모든 사람한테 박수 받네. 다 좋은 거 봐. 이게 아이의 미래일 수도 있고.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거다. 우리 모든 사람한테 박수 받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왔다.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있어요. 제가 한 명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명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나이가 60대 넘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어떡하죠? 그거는 미안한데 제가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의학적인 것까지는 맞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사유리 이제 한국 생활을 어떻게 또 할지 궁금하네. 난 아들에게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빠만큼 그럴까요? 수영 선수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안한데 이제 우리가 약속한 수영장 가봐. 약속된 시간이 오버가 된 것 같으니까. 아니, 5분밖에 안 지났는데. 5분이요? 그거 거예요. 오버가 된 것 같으니까. 아니, 이제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는데 약간 애기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냥 기존에 있는 곡 틀어주면 안 돼? 아니, 왜냐면 일본, 한국, 영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아버지, 어머니, 뭐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빠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키워주는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만든 게 있어 지금? 조금 있어요. 한번 해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저 노래하면서 퇴장하는 걸로. 네. 어디서? 여기 서가지고 하면서. 오케이. 할게. 오케이. 1, 2, 3, 4 1, 2, 3, 4 먹어 쌈 분유 먹어 쌈 나가 그건 아니야 그거 밀어 나가. 빠이빠이. 응원할게요. 네. 어떤 엄마가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내가 뭐 너무 아빠 역할도 정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압박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완벽한 아빠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전 느꼈어요. 젠한테 한번 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젠, 나의 젠 전부랑 정말 엄마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저는 평생 젠 위해서 잘 열심히 살게. 모자랑 엄마니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많이 노력할게. 화이팅!